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무장해서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어야 된 것이 아니오. 혈과 육이라면 씨름선수, 뭐,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싸움. 예, 정사. 옛날에는 통치자, 정사와 권세와 함께 정치 권력을 마귀들이 장악을 해요. 권세자들, 교권주의자들, 뭐, 교단에 뭐, 여러 가지 재판에서 어떻게 막 하고 이런 것들, 교권,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예, 어둠의 영들이 음란하게 하고 폐역하게 하고 악한 영들,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 하늘 공중 곳에 마귀와 싸웁니다. 근데 이게 큰 부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식으로 윤리 도덕 철학으로는 절대 못 이겨요. 영싸움이기 때문에 영싸움인데 전신갑주 무장인데 악한 날에 예, 이 시대가 악한 날이거든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을 서게 합니다. 이기고 서야 되거든. 그러면서 무장이 뭔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말씀으로 무장해라. 허리, 허리가 중심이잖아요. 그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구약성경을 잘 암송하고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혼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예, 아무리 능력이 가고, 뭐, 방언통, 애용, 영분별, 뭐, 모든 비밀을 알고, 사는 옮기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사랑만이 변화주고, 사랑만이 성역사고, 사랑만이 구원시킬 수 있어요. 절대 사랑 아니고 변화가 안 돼요. 능력으로는 안 돼요. 은사로는 안 돼요. 그 때문에, 예, 진리, 허리띠리 진리 말씀이 사랑이고,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을 뜻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호신경, 의의 심장. 호신경이 뭐냐면 예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긍휼의 마음은 은혜의 마음, 겸손, 희생. 이게 예수님의 호신경을 하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그래서 신발을 신고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전도하고 다니면 이게 능력이에요. 그 다음 믿음의 방패. 확한, 화살을 소멸하고 불합사라는데 믿음으로 딱 막은 거예요. 방패로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했다. 예수님도 마귀가 공격할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세 번 다 방패로 막아보잖아요. 방패로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예, 잘 안 대로 군인들이 머리에 투구를 쓰잖아요. 철모. 이 구원의 투구.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인데, 머리인데, 머리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예, 하나님 구원과 생각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상상력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바라는 것들 시장이요. 바라는 목표, 꿈, 뭐, 생각. 이게 전부 영의 세계에서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은 절대 안 되죠. 10명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언제나. 그 때문에 우리는 뭐냐. 생각인데, 날마다, 믿음의 꿈을 꾸고 이 생각을 어떻게 바꾸냐면 난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난 복받은 자다. 부유의식, 긍정의식, 창조의식. 난 하나님께 하신다. 나는 복 주신다.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응답이 안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안 된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 것도 응답이에요. 내 원한대로 제 응답인가? 아니에요. 너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것이 응답이지 내 계획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안 돼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투구예요.
성령의 검, 검으로 공격하라는 거야. 말씀이 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한마디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중점 말하고 싶어요. 이를 위하여 깨우고 항상 힘쓰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깨고 기도 안 될 때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가 잘 되면 좋지만 항상 잘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일이 안 풀리고 할 때는 기도를 마음도 안 나고 의욕도 안 하고 딱 선발 놔버려요. 기도가 잘 된 것은 최고 행복한 거예요. 기도가 잘 된 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 안 된 거 왜 안 되냐고 하지만 안 돼, 마음이 상했는데 안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지. 왜 당신 기도 한 시간밖에 못 해? 말도 안 해서 한 시간도 하나님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아니고 뭐 기도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는 억지로 안, 절대 못 해요. 자네 녹아도 이러고 말지요. 나는 그래요. 아이고 8시간 녹아도 이러겠냐. 기도가 낫겠냐. 아이고 이러고 말지 8시간 앉아서 기도 못 해. 기도 양이 있는 사람 한 사람 하는 거예요. 절대 못 해요. 앉아서 가만 못 있습니다. 몸이 몸살나갖고 난리가 나. 죽어. 못 견뎌요. 자 이러고 말지. 내 말에 맞아 안 맞아.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잘 된다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라 성령 안에서 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만 잘 되면 이겨요. 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엄청난 천군천사가 대기하는데 기도할 때 보내주고 내려와요. 기도가 하늘의 통로고 문이어요. 생명선이라니까. 기도할 때. 그래서 성령은 기도할 마음 주고 깊이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하려면 회개 먼저 해야지 보혈 찬송 부르고 회개 통역하고 깨끗하게 걸어간 거에서 마음의 시온의 도로가 내려와. 시온의 도로. 시편 84편의 은혜 시온의 도로인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인생의 눈물 골짜기 통행할 때 시온의 도로가 만들어져요. 세상에 형통하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잘나가고 그런 사람은 철학금식 하기 싫습니다. 하기 싫어서 못해. 지금 잘나간데 안 돼요. 근데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잘 때 형 때문에 도망가고 쫓겨난 신세 외롭고 쓸쓸하고 그래서 여러분 수철리기를 그 밤에 돌을 베고 베개로 베고 돌을 베고 잠자고 있어요. 돌을 베야지 어쩔 수 없은 게. 그리고 그 쓸쓸하고 추운 야밤에 누워있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지금 그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어머니 품 안에서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냥 들판에 내던져놔버려요. 그리고 보는 거야. 기도하다가 울다가 잠자니까 그때 하늘문 열려가지고 주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쓸쓸하고 외로운 밤이 고난의 밤이 축복의 밤이요. 아멘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대하여. 자, 그럼 무릎 하나님. 하늘이 이상하시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면서 얘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고 아프고 슬프고 울어야 그 좋습니까? 평안하고 형통하게 좀 돈도 많이 주고 그냥 건강하고 잘 되게 만들지. 아이고 나는 이제 힘들고 애잔한 인생, 슬픈 인생, 고난의 인생, 아픔의 인생을 걸어야 됩니까? 내가 너 사랑해서 근데. 아이고 하나님 무슨 사랑을 그런 사랑이 있대요? 사랑한다면 좋은 거 주셔야지. 이거 힘들게 만들어요. 영의 사람으로 만들라고 한다 그래요. 뭔 영의 사람이 있대요? 혼의 사람, 네 자아가 깨어져야 쓰겠다. 예,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고 먹음직스럽고 육신을 주고 보암직스럽고 안목이죠. 지혜껏 탐스러운지라 이생의 자랑. 딱 세 가지 걸러나 먼저 볼구만. 그 속에가 내 속에 이 세 가지가 꿈틀거려서 한다니까 날마다. 그 뽑아내야 돼. 뽑아낼 때에 눈물 골짜기 통해야 된다. 안 뽑아줘요. 절대 안 뽑아줘. 멍들면 계란으로 뽑아낸다. 알죠? 뽑아내줘야 돼. 그럼 뽑아내려고 울게 만들어야 돼. 타락에서 죄성, 육성. 죄와 죄성이 다릅니다. 죄의 속성. 자, 애굽에서 남아가지고 열 가지 재앙되는 거 보고 홍해 바다 건너고
그들이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고 해. 그게 인간들이요. 어쩔 수 없어. 그것이 애굽에 다시 고대. 지금도 똑같아. 여기까지 재앙되는 거 봤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근데 살아계신 거 안고 내 속이 육신의 정의가 꿈틀거리는 거 어떻게 해요? 그건 뭐라내야 되는데 그걸 깨뜨려서 회개밖에 없어. 언제 회개? 고난 아파야 돼. 창세기 28장에 이 돌베개 빼고 잠자던 야곱이 하나님 만났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다. 네 누운 땅을 후손에 주리라. 함께한다. 막 불고 막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다 봤어요. 근데 32장까지 4장 걸려 20년 동안 32장에 돌아와 갖고 어마어마한 거부가 형이 400군사가 돼서 죽이러 온대요. 그 20년 걸렸어요. 완전히 파싹이 거기서 아이고 죽겠네 양복이. 얼마나 깨가 많은지 그냥 두 대로 나누고 한 대쯤 한 대 도망가려고 별 머리를 굴리고 앉았는데 또. 근데 길이 없어. 이제 그래서 환도비 욕을 시켜서 이제 도망도망 가서 이제 아이고 죽겠네. 그리고 그때 분열체 만나잖아요. 저는 항상 목회자들이 분열 체험이었구나. 신학교 학적으로만 박사학위 받으면 될 줄 알았지만 막이 못 이겨요. 자기도 못 이겨. 안 깨졌거든 이게. 깨져야 될 건데. 하나님 어쩔 수 없어.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별 고난당하고 다 모세 40년 광야 생활하고 다윗도 쫓겨다니고 얼마나 피눈물 세월을 어쩔 수 없다. 야, 우리가 말씀 안에 성경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조립이 된 거예요. 성경 다 외워도요. 성경 몰라요. 표면을 안 거지 영의 세계를 몰라. 몰라. 그거예요. 제가 영의 사람 되자 영의 사람 되겠어 이렇게 말이 복잡하네. 아, 이래서 이렇게 깨뜨려서 훈련 좀 시키려고 한다. 곤란이나 걸러 그렇게 싸우니 많은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요. 주님과 관계에서 흐트러지잖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하지 않습니까? 뭐라 하더라도. 뭐라 하더라도. 그래. 그러려니 그럴 수 있지. 요거 평안해요. 이제 그게 모세가 홍해밭 앞에서 평안해 보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권을 보라. 어떻게 가만히 서요. 지금 애굽 군사가 추격이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데 가만히 서서 그게 능력이더라. 가만히 서서 있어. 하나님 망망해. 바라봐. 네 머리 굴리고 못 살아. 곤란한 일을 많이 겪어봐. 별별 다 겪어보네. 그래. 그것이 나의 훈련자. 그 훈련 장소가 사람마다 달라요. 요셉은 감옥까지 가야 되고 다윗은 사울왕이 쫓겨다녀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훈련 장소가 남편이 아내가 훈련 장소예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꼭 맞는 남편 꼭 맞는 아내 준 줄 말고 내 남편 행복에 내 아내 행복에 못 있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이유 예를 불문 하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살았으면 행복하게 줘야지. 아따 목사님 사모님한테 잘했는 것 같네. 못했거든. 모독 싸움도 많이 했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그래서 내가 다 접으면 사실은요. 훈련 장소가 사람마다 다른. 그 무슨 말이냐. 요셉에게는 감옥이고 보디발 처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다윗에게는 사울왕이 문제예요. 근데 그 사람이 꼭 맡겨주었고 딱 맞춰서 아 알았다. 그래서 그러구나. 교회에 나한테 나한테 대적한 사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아 나한테 필요해서 저 사람이 저랬구만. 하나님 뭐 실속에서 정확히 아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깨지고 부서진 사람은요. 모세는 지상의 모든 사람을 온유하며 승했다. 가장 온유해 부드러졌어요. 가장 온유했어요. 온유해야 되거든요. 부드러져 깨진 사람은요. 그죠? 예, 못 받게 죽은 사람이 성질 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고. 여러분요, 감정은 행동의 반응인데 내가 반응이 낫다는 것은 뭔가 이 센서가 센서는 그 본질의 반응을 보여주잖아요. 내 감정이 센서거든요. 근데 감정이 기분이 움직였다. 아 무슨 기분이냐, 감정이냐, 죽은 사람이 기분 좋고 누가 뭐다 이렇게 마음이 딱 다운되고 올라가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원도계가 원도 조절기가 있어. 원도계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빨간 것이 그래. 내가 온도 조절을 해야지, 컨트롤 시켜줘야지, 환경을 이겨줘야지, 내가. 할렐루야. 빛의 넷째 할 줄 알고, 풍부의 넷째 할 줄 알고, 일체상의 비결을 배웠노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해, 기뻐하라.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이래주잖아. 그러니까, 바울, 그것이 능력이에요. 감당치 말 실험 안 주셔요. 여러분, 너무 나는 황당한 일 많이 당해서 당신 하나님의 실력 인정하네. 아멘요? 실력 인정해서 그런 환경 넣어준 거요. 실력 인정을 왜 주겠어?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시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거 영의 사람으로 바꿔진데, 자, 영의 사람으로 바꿔진 가운데서 그것이 뭐인가? 기도요. 고난 나갈 때 기도 안 하면 기도하면 영의 사람들 기도 안 하면 더 독해지고 강해지고 내가 어떻게 돈을 악착같이 사람 독해져버리면 돈 갖고 기웃고 막 돈 때문에 내가 별 고생을 다 해야 되겠는데 나도 돈 없으면 죽겠더만 절대 돈 안 줘고 꽉 쥐어 잡아버리고 형제가 싸우고 막 또 그 사람은 돈이 독하게 만들어버리고 야 그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은 울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쌀에 떨어져서 달방생활 해보니까 내가 속을 알겠네. 그래. 그래서 저 사람들 막 슬프고 힘들고 아프니까 그 사람 도와줘야겠구만. 이렇게 바꾼 사람이 있어. 똑같은 사건도. 그래서 내가 아픔을 느껴봤기 때문에 저 사람 얼마나 울까? 아플까? 내가 이번에 몸이 좀 아파갖고 막 귀신 잡고 쫓았는데 회개네. 하나님 좀 부끄러운 얘기네. 아버지 성도가 아픈데 내가 그 아픔에 통증을 못 느꼈어.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통증을 아픈 성도 통증을 느끼고 안수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나도 또 들어나가 몰래 귀신 맨날 들어 나갔다 해. 똑같은 사건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해석해서 내가 위대히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가 있어. 회개밖에 없어.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다 내 잘못이고 찾아봐. 무엇을 잘못했는가 있어. 아버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 속을 따듬어. 그것이 깨뜨려서 영의 사람 변화돼가지고 행복한가. 아버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니까 혼이 깨지고 혼이 깨지면 혼 좀 나였나겠잖아요. 혼나버려야 돼. 팍 깨져야 돼. 육은 죽고 혼을 깨뜨리고 혼을 죽이면 바보 돼요. 잘 들어야 돼. 혼을 죽이면 병신 되버려. 생각을 아무도 멈춰버려 그냥. 계시면 왔는데 또. 지각 분별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통해서 일해야 하거든요. 지각에서 성경 말씀 분별해야 되거든요. 왜 혼을 깨뜨리냐. 영의 말에 순종을 깨뜨린 것도 육은 죽이고 육은 절대로 죽여야지 이거 타협이 안 되는 거지. 절대 타협 안 돼. 육은 죽여버리고 혼을 깨뜨리고 영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도 연단시키고 기나긴 세월 동안 근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했기 때문에 더 크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 무슨 이제 성령에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자 기도가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사람들이 지금 관념이 한 시간 하면 괜찮은데 두 시간 많이 한 건데 세 시간 하면 대단하대. 세 시간이 기본인데 영의 사람 하려면 할렐루야. 지금 이쪽 봐야 영의 사람 성령에 포인트 맞춰야 돼. 아멘. 기도 안 하면 자꾸 잡음이 들어갖고 마귀가 자꾸 딴 데 정신 헷갈리게 만들잖아. 할렐루야. 집중 답다 집중. 기도해서 지금 집중하고 계속 해갖고 영적인 음성 듣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할까? 사실은 그걸 하다가 전반부 설교를 다시가 다 보내버리네 또. 이렇게 주책이요. 기도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전반부 이제 본론이 나오는데 어쩌까 시간 다 되면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이게 어디서 잘못 나갔냐면 가만히 생각해. 이게 신학이 잘못돼갖고 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
기도를 일삼고, 나도 기도를 일삼고, 기도가 일이야 그냥. 기도가 일이야 그냥. 나 기도가 일이다. 천사가 움직여 그때. 근데 우리는요, 알았지라, 아, 오늘 바쁜지 중심없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말대로 막이 뭔 얘기인데, 하나님 그 뭐 때문에 하나님 그 뭐 사실 그런 식으로 철회하라고 하냐 고생시킨데, 영상인데 네가 기도 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증기가 조금밖에 안 올라갔는데 어떻게 비를 많이 내려주라 그래요? 안 된대. 기도 부르짖으라 응답하였고 일을 행하신 여호와 성취하신 여호와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고 성취할 테니까 기도 좀 해라. 뭔가 올려줘야 일을 하지. 근데 기도 양은 조금 일을 많이 올라가니까 딱 어려움을 당하면요, 딱 할 때는요 긴장합니다. 그리고 목숨 걸어요. 그러면 다 돼. 진짜 발등에 불이 뜨겁게 타오르면 떨어지면 왜 못하겠어요. 아, 제가 그걸 많이 느껴져. 제 얘기 많이 하면 그 자랑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 목회는 영역 싸움인데 저는 진짜 방해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교회 개척도 못하고 뭐 달방상으로 산에 가서 계속 그때 하나님 정확하게 영역에 말하더라고. 이게 예망충인데 16을 줄이라 그러더라고. 앞으로 준대. 자동서 좀 주겠대. 그걸 믿고 신주 빌 때 막 병이 나셨어요. 제가 저쪽 그의 건분을 죽을 때 업자가 장로인데 말도 아니 나를 완전 들려먹었어. 두 달하고 일을 안 해. 돈 준 놈 다 빼고 자기하고. 아니 콘크리트 회사에서 와갖고 예 이거 나 돈 다 주는데요. 아니 이 장로 중간에 다 돈 나한테 빼불고 이거 마시겠대. 큰일 났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오. 어디서 냐게 여기다 목욕탕 공사한다고 자기 사업 내가 돈 주는 공사비 안 주고 어떻게라고 결산 빼자 그랬더니 아, 이 사람이 딱 목에 힘주더니요 법적 싸움 하재 2년 끌어본대. 2년 끌면 법적 민사 2년 가거든요. 나는 죽거든요. 그러면서 그만하자고 하니까 1억 5천 주래. 아, 이 사람 아주 악하고 독하게 나오대. 그러면 법적 싸움 2년 가니까 1억 5천 주고 합의, 왜냐면 공사 몇 개 있잖아요. 난 공사 누가 못 해요. 그리고 공사 현장에 막 사람 들여놓고 무슨 막 뿌려버리고 방에 딱 쳐버려. 와, 디렘마. 목사가 순진하면 다 당해. 그래서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기도 응답인데, 어마어마한 구렁이가 아주, 난 그렇게 큰 구렁이 봤네. 기차 같아, 진짜. 기차 같은 큰 구렁이 어디 있겠어. 근데 그렇게 보여줬어. 그 구렁이 머리 위에 올라갔다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그 구렁이를 꺾었어. 칼로 그냥 대가 꽉 뽀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이게 영에서 딱 당황했어요. 장로님, 내가 당신 줄 2천만 원 줄게. 끝내. 이러고 좀 어쩌. 법적 싸움을 해. 탁! 눈을 봤거든요. 눈 탁! 눈을 내가 깔더라고. 이겼어. 아, 끝내버렸어. 구랭이들 잡아 죽여야 돼, 이놈 구랭이들. 그래서 내가 직영공사해갖고 더 싸게 해버렸어. 더. 돈도 적게 들어오고. 근데, 이게 뭘까? 이 마귀와 싸움이 기도밖에 없다니까. 이 영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제가 이제 2시 기도회를 우리 성도한테 한다고 지금 발표했거든요. 2시 기도, 매일 기도하자. 하나님, 여기에 나 숫자 내가 강요하지 않고 편안해. 올 사람하고 갈 사람하고 다섯 명하고 10명 좋고 내가 보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간단히 하고 기도하고 해갖고 여기서 병 낫는 것도 중에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던 게 영이 살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거룩일 수밖에 없고 신부단장이 된 거 사실 원칙은 어떻게 보면 항상 기도하니까 살잖아요. 할렐루야. 병 나면 좋고 병 낫는 거 하나님 자기 알아서 해야지. 자기 믿음이 낫는 거 내가 어떻게 보겠어. 나는 아니 기도는 하고 영적 원리가 그렇고 그래서 매일 오후 2시 다음 주부터 할 거예요. 월요일부터 하려고 딱 맘먹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 돼. 나는 꼭 월요일부터 해보고 싶은데 우리 교육자들이 부담될 것 같아. 아이고 하루나 좀 편안히 쉬어주제.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도 나도 부담되죠. 근데 토요일 해야 될까? 지금 주 5일 근무니까 토요일날 집에 사람들 있잖아요. 아, 어떻게 했니? 우리 성도 모아갖고 병 낫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 많이 한 만큼 손해봐, 이익봐.
어머, 엄마가 저 이쁘지, 뭐, 기도 많이 했고, 잘못, 기도 많이 했고, 망한 사람 봤어? 기도 다 망한 사람 봤냐고. 그 잘했어, 못했어? 좋아, 안 좋아? 좋다고 생각, 아멘 말 해봐. 어, 아멘의 사람 다 나와. 감사합시다. 최우적으로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기도가 쉬고 안 했는데 그게 정상이 돼버렸어. 우리가 조금 올라가면 이것이 좀 비정상 같아. 자, 열 사람에서 코가 삐뚤린 사람 아홉 명이고 빠진 사람 한 명, 누가 한 명이 병신데요. 진짜라니까? 성경은 정확히 나와 있는데 왜 그럴까? 병고치 귀신 쫓아야 하는데 귀신 쫓는다고 나려고 병고치 누가 뭐라고 해? 아니 사복음에서 나왔는데 아휴 답답한 시세라 어찌할꼬 기도합시다. 아멘. 무시로 성야 기도하라.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자 내가 기도해 남편이 변화되고 자녀가 사업이 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이 사단과 마귀가 싸움해요. 어? 제가 구렁이 잡아서 저쪽 그때 96년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면 내가 막 이 법적 2년 들어가야 되겠어. 돈 1억 5천 물어놔야 돼. 그때 1억 5천 엄청난 돈인데 30년 20몇 년 전에 꼼짝없어요. 아 내가 좀 순하게 생겼잖아요. 순하게 생각 몰라 해보더라고 나를. 어떤 때는 순하가 좀 안 순하거든요 제가. 그 붙어버리거든요. 딱 그것 해 하려면 해요. 2천만 못 줘. 알았어. 딱. 근데 구렁이를 찍어 죽였으니까 내가 큰 소리 쳐버리지. 할렐루야. 이깁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시간 되시면 웹에서 그냥 올라고 와서 같이 기도 불 붙으면 쓰겠어. 그리고 제가 봐갖고 목사님들 오시면 아 그냥 뭐 인정된다면 안수시라 제가 인정되신 분 안수해 같이 오고 같이 사역하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지혜. 왜 이렇게 결정했냐면 그제 어떤 분이 지난주가 누가 왔어. 아니 4층 5층 왔다 갔다 돌아다녀 누가 뭐 돌아다녀 구경 왔어요. 이쪽 이사 왔어요? 이렇게. 아니요. 교회 구경 왔어요? 아, 이사 왔은가? 이사 왔어요? 아, 아니에요. 이게 소문이 좋아서 왔어요. 뭔 소문이요? 여기 가면 귀신 쫓고 병난다가 돼요? 그래요. 근데 쫙이 멀리 있는 사람이요. 집 어디냐고 하니까. 저 광산구 쪽이지. 자기 부인이 뭐, 아니, 이상한 병도 알고 힘들겠더라고. 그래. 근데 한번 내가 와갖고 손 얹어갖고 낫냐고. 말도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이제 생태를 익혀야 되는데 익히려면 말씀을 기도시켜갖고 변화되어야 될 건데 그래서 이제 한참 설명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 교회 오라는 얘기밖에 아니라고. 그럼 이거 내가 뭐야 또 이거? 이건 아니잖아. 아 그래서 오픈시켜서 기도가 필요구나. 이해가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드린 영적 싸움이에요. 저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고 요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가만히 생각할 때 목회밖에 할 것이 없어. 사업보다 망해. 다 돈 다 꽂아버리고 다 망했어. 앞에 남고 다 돈 꽂아버리고 망해버렸거든요. 멍청하게. 다 꽂았어. 다 떼어먹어 없어. 내가 할 것이 없고 다 생각하게. 나는 목회밖에 할 것이 없으니 생각하게. 아이고 내가 그냥 이제 사자입사를 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근데 저는요 망하고 기도하셨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니까 만나주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는데 생각을요 3시간을 5시간 7시간 10시간 늘려. 그것이 일이요. 기도가 일이요. 그때부터 영이 열리고 음성 들리고 환상도 꿈이 오고 탁탁 그러면 그 비전 보자고 많은 꿈을 꾼 거 있어요. 그 꿈 보자고 계속 꿈 생활 그때 하셨죠. 계속 그것이 비전을 현실로 끌어내린 것이 기도예요. 비전을 현실로 끌어, 자, 비전을, 자, 주목해봐. 비전을 현실로 끌어 내리자. 현실에 돈도 오고, 물질이 풀리고, 환경이 열려야지. 그 보고만 있으면 어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면에 변화되고, 회개시키고, 만들어, 나를 만들고, 만져 있겠더라고. 아이고, 내가 주님 한 분을 만져보고, 주님만이 살게요. 목숨을. 완전히 깨져갖고, 딱 건드려갖고, 그래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는 것마다 병신 같은 줄 말해. 야, 내가 죄송. 됐다. 나는 그릇이 됐다. 그때 복을 줘요. 이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